자, 21번 문제고요. 자, 그의 프레지던시라고 쓰면은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 임기라는 뜻이에요.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잭슨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incessant 뭐 constant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constant. 얘가 시즈죠? 그치? 멈추는 것 없이 계속해서 뭘 공격했냐면 국립은행을 공격했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립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자, 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뭐라고 주장해야 돼? 국립공원 마이너스 얘기를 해야겠죠? 자, 능력이 있는데, 미국 은행의 능력이, 그치? 오브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A가 is, able to, 부정사죠? 뭐할수 있다인데, 얘가 명사로 바뀝니다. The ability로 바뀌고, of A가 되고요. to 부정사가 그대로 나와서 A가 뭐할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미국 은행이 regulate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은 통화량을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규제할 수 있는 미국 은행의 능력이 서브. 서버가 해석이 잘안 되면 역할을 하다라고 하세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로컬 파이낸셜 기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인히비트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독해를 할때 어떤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랑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쵸? 그러면 대조를 보이려면 반드시 is나 is가 들어가야 돼요. 이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is가 들어가야죠. 그쵸? is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조를 보일 수 있죠. 다음에 from ing를 쓰네요. 그쵸? 그러면 늘리다라는 말이 여기 있고요. 줄이다라는 말이 여기 있네요. 이 둘은 또 반대 말이 되겠네요. 그쵸? 늘리는 걸뭐 할까요? 늘리는 걸뭐 할까요? 신용을 늘리는 걸뭐 할까요? 이 둘이 반대말이죠. 그쵸? 그럼 블랭크하는 IC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우고 1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족, 결핍, 모순, 결합, 분리, 대체, 이런 것들이 IC죠. 자,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딱 봤더니 A번 하나뿐이 없네요. A 쓰면 되겠습니다. Inhibit. 억제하다죠. 억제하다. 그치? A from ING를 쓰면 A가 뭐 하는 것을 막다죠. 막다. 인조인 하나만 쓸게요. 우리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인조인. 자, 리스트레인. 보통 이제 리스트레인은 감정 따위를 억누를 때 많이 쓰입니다. 내 감정을 막 억누르는 거. 그때 리스트레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우리가 삼가다 할때 업스테인 자동사니까 프롬 ING를 쓰죠. 그렇죠? 근데 업스테인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리스트레인은 타동사입니다.
풀음과 결합은 안 하고요. 저지하다, 억제하다. 요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억제하다. 억제하다 하면 우리가 커브라는 단어, 컨테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홀드백. 그냥 keep under control이죠. 그러니까 통제하에 두는 거니까. 자, 다음에 뭐 스티뮬레이트는 자극하다, 프로롱은 연장하다죠. 이롱게이트, 익스텐드.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예견하다네요. 애견하다. 뭐, 저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도 쓰여. 명사형으로 뭐, 포사이트도 예견. 성경 지명이죠. 성경 지명. 뭐, 프리비전. 그런 단어들이, 미리 아는 거죠. 성견 지명. 예견. 이런 뜻입니다. 예견.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 또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대통령은 빨리 대응했습니다. 반응하다, 대응하다. 의회의 indorsement에 반응했다. 그 은행의 리차터, 재계약이라고 쓰세요. 재계약. 1832년에 그 은행이야. 자, 그럼 이 은행은 예요, 예예요? 예죠. 뭐함으로써? 그것에.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무엇에 대응했을까? 자, 인돌스먼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하고 의회하고는 같은 거냐, 틀린 거냐야. 이게 중요하죠. 어떤 명사가 나오면 잭슨하고 의회는 같은 편이냐, 다른 편이냐. 그런데 이 의회는 뭐 하려고 한 거야? 은행을 다시 재설립하려고 한 거야. 은행을 공격했어요. 이 대통령은. 그런데 얘가 은행을 또 설립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은행을 뭐 하려는데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것은 뭐야? 인돌스먼트를 비토함으로써, 비토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거부하다야.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인돌스먼트를 거부함으로써, 인돌스먼트에 대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인돌스먼트는 단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에 대응을 한 걸까? 거부했다고 했으니까, 이 거부했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얘겠죠. 공격했다는 말이겠죠. 자, 인돌스라는 단어는 꽤 어려운 단어입니다. 마지막 읽고 풀게요. 효과적으로 이니시에이트. 시작하는 거죠. 어떤 디스멘틀. 디스멘틀 하면은 분해하다, 해체하다죠. 뭐를? 연방, 은행이라고 하고요. 연방은행 시스템을 해체하려고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공격하는 거야. 은행을 공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indorse. 좀 어려운 단어인데, indorse, 동사형으로 갈게. 이 dorse가 붙으면 등이라는 말, dorse가 등이죠. 등이에요. 뒷부분이고 등 뒤에 등에다 쓰는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표가 있어요.
그런 수표 뒤에다가 뭐예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그치? 그래서 이 수표가, 지금 사용을 할수 있는 제대로 된 수표입니다라고 이렇게 배서하잖아요. 그래서 1번 배서하다라고 하고요. 배서하다. 뭐 이서하다. 뭐 이런 뜻인데 배서하다라는 뜻으로는 잘안 나옵니다. 뭐 배서하다 보통은 이제 back the check 이렇게 쓰죠. back the check. 수표 뒤에다가 쓰는 거를 배서하다라고 해요. 됐죠?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배서했다는 건 뭐야? 승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증하는 거죠. 보증하다. 그런데 4번 별표하세요. 4번이 뜻으로 주로 나옵니다. 지하다. 별표하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고, 서포트의 동의어 좀 써볼게요. uphold. 위로 딱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탱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지하다라는 뜻이죠. 다음에 sanction. 승인하다죠. sanction은 동사로 쓰이면 승인하다, 명사로 쓰이면 제재. 두 가지 뜻이 있죠. 제재하다, 승인하다. 이게 생이라는 게 홀리라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성스럽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반대말이잖아, 이 둘이.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그냥 제재, 동사로 쓰이면 승인하다. 이러면 99% 맞습니다. 다수일 수는 있지만 99%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sanction, 승인하다, ratify. rect가 붙으면 얘는 right라는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한 거죠. buttress. TRES. 뒤에서 uphold 딱 떠받치고 있는 거야. 야, 버티레스만 버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지하다. 볼스터. 중요하죠. 볼스터. 이 볼스터가 뭔지 아니? 우리 뭐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길고 동그란 비계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걸 볼스터라고 해. 그래서 거기에 몸을 지지하고, 그치, 뭔가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볼스터. 얘도 중요하고, 이스포즈. 스포즈가 배우자죠? 배우자. 여러분, 통일교 알아요? 통일교? 우리 이제 영진이가 이제 노쏠이야. 뭐라 그러지? 모쏠, 모쏠, 모태솔로야. 나이가 50이 됐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다니면 여기서 야, 너이 배우자하고 결혼해 막 그래. 그래서 막 몇천 명이서 그냥 종합운동장에서 결혼하고 막 그래. 너이 배우자랑 결혼해. 이스포즈. 지지하다. 다음에 보이어. 보이어. 이 보이가 부표라는 뜻이야. 우리 수영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저기 뭐떠 있죠? 동그란 거. 부표. 그래서 원래는 부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떠받치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보이어 하면은 지지하다라는 뜻이고, 요 정도는 다 알아야 되고요. 리퓨절은 다 아는 단어고, 디시플린. 아, 별표하세요. 디시플린 하면은 규율, 훈련, 학문 분야,
체벌. 체벌 별표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훈련시키고 규율이 있죠. 학문이 있죠. 체벌이 있죠. 그래서 이 디시플린이 퍼니시의 동의어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꼭 알아야 돼요. 뭐 트레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체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나 크리티시즘의 반대말만 쓸게요. 프레이즈죠. 자, one of, 아이고, 어딨냐? 왜 이래? 원 오브 더 복수명사. 주제급이에요. 주제급입니다. 최상급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뭐뭐 중에 하나다. 근데 저자가 생각할 때는 최상급의 의미로 쓴 거기 때문에 대단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원 오브 더 복수명사가 나오면 주제급이고. 지금 21번 문제의 주제는 얘야. 이것이 가진 결과, 효과 중 하나는 뭐냐? 리뉴잉 하는 거다.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다. 리뉴, 같은 말, 리줌이죠. 줌이 테이크잖아요. 다시 취하는 거니까 재개하다. 재개하다. 혹시 이 말이 어려우면 다시 시작하다야. 어떤 프랙티스, 관행을 재개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관행이냐? 지역적으로 화폐를 인쇄하는 관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것을 했어요. On a scale, 이렇게 쓰고요. 오너, 보통 라지를 쓰죠. 뭐 베스트 써도 뭐 상관없고요. 스케일 해서 대규모로라는 뜻이야. 스케일이 규모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그것을 디드 진행했다. 총 통화량은 스카이로켓. 지우고 갈게. 스카이로켓 급 상승하다. So, spike가 중요해요. 반대말이 뭐야? 급하락하다. plunge, plummet. 노즈 다이브, 프리펄. 노즈 다이브가 뭐냐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코박고 떨어지는 거야. 프리펄은 뭐예요? 자유낙하죠. 어떤 저항도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급하락하다, 급상승하다 다 알아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 1832년에 59달러에서 2 요렇게 하고요. 2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결과치죠. 바이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차이죠. 급상승했습니다. 1836년에. 자, 라이브럴, 자유로운 랜딩. 돈을 빌려주는 관행. 스페큘레이션, 투기. 투기. 얘가 보다죠. 쓱 보고 키울래 하는 거죠. 쓱 보고 키우는 거야. 쓱 보고 생각을 키우면. 뭐예요? 추측하다죠.
쓱 보고 돈을 키우면 투기하다죠. 인베스트는 투자하다. 정식적으로 돈을 갖다 대고 돈 버는 거면 투자하다. 얘는 저기 사기야. 알았죠? 투기는 사기입니다. 자, 부동산은 부동산 투기, 그리고 페일 투, 뭐뭐 하지 못한 것, 이렇게 읽어야죠. 실패라고 읽지 마세요. 충분하게 백, 그 통화를 백, 되돌려주지 않은 것. 금과 은으로, 그죠? 통화를 환원하지 않은 것, 되돌려주지 않은 것. 어디 안에 있는 금과 은이야? 지우고, 이렇게 해서. 저장이라고 하면 되죠. 비축되어 있는 거죠. 비축되어 있는 금이나 실버로 통화를 바꾸지 않은 것. 부동산. 무엇과 결합해서 빠른 인플레이션과 결합돼서, 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네. 미안합니다. 이까지가 주어네요. 요까지가 주어죠? 맞죠? 얘가 동사예요. 컴바인 했다.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컴바인 해서, 그래서 결과의 투네요. 그래서 파괴시켰습니다. 경제를 파괴시켰고, 어서 인 도래하다죠. 미국의 가장 나쁜 경제 불황 중 하나가 도래했습니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야. 도래했다라는 건 시작했다고. 어서 다음에 사람이 나와서 안내하다죠. 어서 오세요 하는 거야. 어서 다음에 인이 나오고 시대가 나와서 도래하다죠. 다 어서 오세요 했습니다. 가장 나쁜 경제 불황 중 하나가 어서 왔어요. 이렇게 하세요. 자, 사람들이 있는데 좋아한 강한 중앙은행을 페이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비난했습니다. 비난해야겠죠. 대통령은. 뭐 때문에? 경제 쇼크 때문에. 근데 경제 쇼크가 이끌었어요. 시장이 빠른 다운턴. 침체라고 쓸게요. 침체. 하락. 아이고, 재미없어. 그치?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내가 재미없게 읽었는데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어요. 빨간 거 하고, 파란 거 하고. 자, 가볼게요. 빨간 거는 공격했다면서. 이거 딱 보자마자 이분법이야.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읽어볼게요. 빨간 거는 계속해서 공격했대요. 뭘 공격해? 파란 걸 공격했다. 파란 걸 공격했다. 빨간 건 주장합니다. 얘가 규제할 수 있다고, 돈을. 유통 중에 있는 돈을 그러한 능력이 자, 그러면은 얘가 주장하는 거잖아. 뭘 주장해? 빨간 게 파란 걸뭐 하겠어요? 둘은 대치 관계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말 나와야죠.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잭슨은 빨간색은 아이고 빨간색, 그냥 느끼세요. 빨간색은 반응했습니다. 어디에, 예? 의회의 승인에 방해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뭐야? 은행. 어쩌고 저쩌고. 파란 거에 반응했단 말이야. 파란 걸뭐 하면서? 허브해야겠죠. 빨간 게 이기는 글이야. 허브해야겠죠. 시작.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파란 게 시작이 되겠죠. 그치?
자, 가장 이것이 가진 거는 관행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재밌게 읽겠죠. 시간상 그만 읽고요. 이거 봐봐. 근데 얘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파란 사람들이잖아. 혹시 은행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얘는 빨간 걸뭐 하겠어요? 비난하겠죠.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힘들어. 자, 베스트. 아이고, 지겹게 나오는 거죠. 자, 휴지, 이너모스, 트리멘더스, 클로잘, 맘모스, 요 정도 쓰고. 정답 10번. 이거는 앞부분에서도 계속 나온 거고, 지금 어휘 파트니까 어휘를 의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에버리지 별표하고요. 요단어 하나 쓰세요. 메디아커. 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보통의 평범한, 요렇게 쓰고, 마이너스라고 쓰세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다라는 의미거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야. 보통이야. 메디. 중간이야. 앙커. 이런 느낌이죠. 크지 않는 느낌이죠. 메디아커. 메디앙커. 그치? 중간이야. 앙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단어는 쉬웠고, 이렇게 보면. 자, 요거 봐서. 좀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하고요. 차라톱, 자, continuous의 동의어는 continual이죠. 이게 go-on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continual이라는 뜻이 있고, continuous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얘는 비가 계속 내려. 요런 느낌이고요. 컨티뉴얼은 우리 옆집은 계속 싸워. 잠자고 일어나서 싸우고 회사 갔다 와서 싸우고 밥 먹고 싸우고 이런 느낌이야. 끊어지면서 계속 요런 느낌이고요. 뭐 고원도 우리가 전에 했어요. 고원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투부정사를 쓰면 뭐예요? 문법 공부하다가 독해 공부하는 거고, 얘는 문법 공부하다가 또 계속 문법만 공부하는 거고, 요런 느낌이죠. 차러터블리는 너그럽게라고 그냥 하면 되죠. 자선을 베푸는 거니까. 자, 리뉴, 리줌 아까 했고요. 풀리가 붙으면 채우다라는 어근이고요. 리, again, 뭔가 계속 채워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replenish 이렇게 쓰면은 보충하다, 다시 채우다죠. 보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페이버의 동의어는 풀어볼까? 찬성하는 거니까 지지하다, advocate 쓰면 되고요. 자, 단어 좀 정리할게요. sun, 피하다, 닫지, 피하다, 스커트, 이베이드, 일루드, 덕이라는 단어, 덕, 오리. 그리고 서, 컴, 밴. 별표하고 교묘히 피하다. 이 서컴벤트는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서컴이 어라운드고요. 벤이 붙으면 오다죠. 돌아서 오는 느낌이야. 돌아서 오는 느낌. 이렇게 해서 I am in bush. 숲풀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생략되고 ambush 하면 뭐가 돼요? 잠복하다죠. 요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 잠복해 있는 거야. 오면 죽이려고. 그런데 얘가 미리 알고 요렇게 돌아서 온 거예요. 이게 서컴벤트야.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아웃 윗 선수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음에 프러스트레이트 좌절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이 계획을 좌절시킨 거잖아요. 좌절시킨 거죠. 바이패스 우회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선수 쳐서 계획을 좌절시키고 돌아서 온 느낌이야. 이게 서컴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기에 국가에서 부동산 세금을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서 오는 거죠. 탈세라고 하죠. 요렇게 해서 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서컴벤트예요. 그래서 서컴벤트는 어려운 단어니까 그림을 통해서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피하다, 막다 이런 뜻으로 정말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워드 오프, 팬드 오프, 어버트는 뭐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워드 오프, 팬드 오프라는 단어 잘 나오는 거니까 모르면 안 돼요. 이 워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다 칸이 나눠져 있죠? 이런 칸을 워드라고 해. 그 밖으로 못 나가죠? 그렇죠? 못 나가게 하는 느낌이죠. 펜스 생각해봐. 막아놓은 거잖아.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래서 워드 오프, 팬드 오프. 뭐 워드가 병동이라는 뜻도 있고. 자, 병원 가면 다 막혀 있잖아요. 그치?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고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위브. 스위브. 이게 방향을 바꾸다인데 이거 어역법 할때 했어요. 우리 탁구나 배구나 뭐 이런 거할때 서브를 하잖아. 서브 넣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넣는 척 하면서 확 단어 방향을 바꿔서 딴 쪽으로 넣고 그러죠. 서브 할 때, 서브 넣을 때, 서, 스워브. 근데 보통 이제 방향을 바꾸다 할때 이제 삐, 이제 비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삐 어디를 향해서 뭐 towards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바꿨다 할때 이제 방향 바꿀 때삐 소리 나죠? 이렇게 외워도 될것 같고요. 자, 프리세이지 이렇게 해서 불길한 일의 전조가 되다. 포텐드, 요거 하나만 쓸게요. 포텐드. 포텐터스는 앞부분에서도 많이 했어요. 포텐터스. 불길한. 그쵸. 포텐터스, 뭐, 옴니어스. 시니스터. 불길한 많이 했죠? 어스피셔스가 뭐야? 길조의라는 뜻이죠. 길조의. 그래서 unauspicious. 얘도 불길한이죠? 어서 피셨어요.
앞으로 피었어. 앞으로 피셨어요. 프로 피셨어. 그렇죠? 프로 피셨어. 앞으로 피셨어. 얘가 길조의라는 뜻이잖아. 길조의 반대말이야. 이렇게 해서. 아유, 단어 너무 많아. 그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